K-POP 쇼크입니다. New Year's Eve Live에 대해 팬들이 보이콧을 선언한 것에 대해서 해외 팬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빅히트 레이블스는 오늘 12월 31일 일산 킨텍스에서 2021 New Year's Eve Live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이번 New Year's Eve Live는 방탄을 비롯해서 뉴이스트, 여자친구 TXT 등 빅히트 소속의 거의 모든 가수들이 총출동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내의 일부 방탄 팬들이 2021 New Year's Eve Live의 보이콧을 선언해서 국내외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1월 12일 방탄소년단 갤러리 팬 연합은 빅히트의 New Year's Eve Live를 보이콧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는데요. 이들은 1년 만에 처음 여는 그것도 정원수의 팬들만 입장할 수 있는 소규모의 콘서트가 방탄의 단독 콘서트가 아니고 소속감이 전혀 없는 타 회사나 마찬가지인 빅히트 소속의 아티스트들과 함께하는 합동 콘서트인 점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한 7개 팀 중에서 방탄의 공연 시간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티켓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일부 팬들의 주장에 대해서 해외의 많은 방탄소년단 팬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티켓 가격은 우리나라에서는 콘서트 티켓 가격에 비하면 전혀 비싼 게 아니에요. 저라면 무조건 고맙다고 할 건데. 이건 지난해 뉴욕에서 열린 K-CON 1일 티켓 가격과 비슷해요. 그때는 5개 팀이 공연했는데 이번에는 7개 팀이니까 오히려 싼 거죠. 코로나 때문에 좌석이 제한되어 있어서 평소보다 높은 게 당연한 건데 한국 팬들은 왜 비싸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네요. 우리나라에서 저런 식으로 BTS가 포함된 콘서트를 하고 티켓을 현장 판매한다면 며칠 전부터 표를 사기 위해서 밖에서 야영을 해야 해요. 한국 팬들이 티켓 가격 때문에 보이콧을 한다면 차라리 우리나라에서 New Year's Eve 라이브 콘서트를 해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방탄소년단에 참가하는 2021 New Year's Eve 라이브에 대한 국내 일부 팬들과 해외 팬들의 반응이 극과 극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